안녕하세요, 키바보입니다. 날씨가 비 오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여름이 앞으로 이제 시원할 기대는 안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잘 드시고 잘 주무시고 잘 이겨내셔야 될것 같아요. 여름철 고생 많이 하신 분들도 계시죠? 또 어떤 분들은 또 여름을 좋아하는 분, 또 어떤 분들은 겨울을 좋아하는 분, 약간 좀 살집이 있는 분들, 저 같은 경우는 여름을 더 힘들겠죠. 또좀 마르신 분들은 여름이 더 낫고, 또 겨울이 힘드시고. 저희 나라 사계절이 있다 보니까 두 부류로 스타일이 나눠질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왕초보 분들도 곧 이제 초급으로 들어가실 거예요. 그러셔서 이제 또 제가 또 새로운 왕초보 분, 이제 기초부터 하실 분들. 그래서 항상 30강 정도면은 일주일에 하나씩 잡았을 때 그래도 뭐죠?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아마 해보셨으면 그러실 거예요. 지금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또 지금 초급이라고 제가 이제 쓰고 하지만 나중에 지금 초급이란 말은 지금 초급반 분들 걸 보셔도 괜찮다는 말씀입니다. 그거 보세요. 초급반 분들 거 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좀잘 되시면은 지금 새로 오신 분들은 어차피 왕초보로 또 시작을 할 거니까 그분들도 만약에 코드도 잘 되시고 그러신 분들은 그냥 초급반 보시라 그럴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반복해서 아무튼 코드하고 기타 칠때 필요한 슬로우랑 슬로우고 뭐 셔플 뭐 칼립소 이런 리듬은 다 마스터를 제가 계속 반복하시면 되실 겁니다. 그러면 기타 치시는 건 어려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세요. 또 이제 초급반을 올려드려야 또 새로 오신 분들이 왕초보반이라고 만드니까. 대신에 이제 지금 새로 오신 분들은 천천히 갈 거예요. 지금까지는 제가 강의가 전혀 안 했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렇게 올렸지만 이제 분들은 어차피 지금 자료가 있으니까 천천히 지금 하셨던 분들도 제가 이제 틈을 두면서 이제 다른 영상을 좀 올리거나 제가 노래 영상도 좀 이제 좀뭐 실시간을 한번 연구를 하든지 아니면 이제 제 음악 하는 분들 찾아뵙고 이제 그리고 또 저의 악기 연주도 이런 것도 좀 계획 중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아무튼 열심히 하세요.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자, 나훈아의 사랑해 드릴게요. G로 가요. 그럼 기본으로 나오는 코드가 G, C, D, 7. 이거를 저희가 1도, 4도, 5도, 7이라고 해서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 주요 삼화음이라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노래가 나오면은 기본 코드가 나오는데 그세 코드가 꼭 나옵니다. 그게 1도, 4도. 이걸 제가 C, D, E, F, G, A, B. 이제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C, D, E, F, G, A, B, C라고. 이걸 다른 말로 1도, 2도, 3도, 4도, 5도, 6도, 7도, 1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기서 자 G로 어떤 노래가 G로 시작하잖아요. 그걸 1도라 그러면은 G가 여기 있네요. 이게 1도면은 1, 2, 3, 4, 4가 바로 이 C가 되죠. 그래서 4가 C라고 써졌습니다. 그리고 자 그다음 뭐예요? C 다음에 D 이게 다섯 번째예요. 1, 2, 3, 4, C는 같으니까 5가 여기죠. 그래서 5에다 7자를 붙여서 자, 5도 7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1도, 4도, 5도 7이 주요 삼화음이라는 거고, 종지는 뭐라고 배웠어요? 1도, 5도 7, 1도. 1도가 G다. 그러면은 5도 7 방금 뭐였어요? D7이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7. 이게 5도 7. 이거를 D7, 다시 또 G가 1도니까 이걸 G라고 해요. 시작하는 G가. 자, 그래서 G, D7, G 나오는 거를 저희가 종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여기하고 여기 끝, 같은 G하고 있으면 높은 또 G가 있어요. 그걸 옥타브라고 그러는데, 일단 종지에 설명해 드릴게요. 7, 7번째 가서 D 코드 잡는다. 이게 지장 쪽 종지법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요 이제 영상이 자료가 있으니까 노래 이제 주법 나갈게요. 슬로라 할게요, 슬로라. 그러면 진짜 G, C, D7은 무조건 나오겠죠? 노래에.
이런 강의를 자꾸 보셔서 하다 보면은 바로바로 이제 이게 떠오릅니다. 아, 지, 지로 가는 노래는 지. 선패가 자꾸 선 연습하세요. G, A, B, C. 아, 사도가 C. G, A, B, C, D. D가 다섯 번째. 세븐, 오도 세븐. 1도, 5도, 4도, 5도, 7이 주요 3화음이다. 노래에는 어떤 시작할 때그 노래에 꼭세 코드가 나오는데 1도, 4도, 5도, 7이라고 말을 해요. 자, 그래서 슬로라. 이것도 많이 했죠? 이렇게 돼서 꼭 3자를 써주면은 이게 한 박자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꼬리가 반박 이렇게 3개 있는 건데 이걸 도화음, 서로 도화하면 원래는 이걸 제가 한 박이라고 읽어요. 점은 입. 한 박에 반틈, 이건 한박 반대죠. 이걸 도하면은 이걸 반박이라고 합니다. 꼬리 하나를 반박 도하기 반박 도하면 원래 이렇게 한박 반이 되는데 여기다 3자를 써주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한 박이 돼요, 한 박. 그래서 슬로우 락은 이렇게 원래 한 박자 반씩 있는데 그럼 4분의 4박자가 안 되는 건데 4분의 4박자는 네 박이 돼야 된다는 뜻인데 한마디에 여기다가 3자를 이어줘 버리면 이게 한 박으로 바뀐다 했으니까 한 박으로 한 박, 두 박, 세 박, 네 박에서 4분의 4박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읽을 때 자, 여기는 액센트라고 이건 액센트 강하게 치는 거예요. 또 여기 점은 으뜸음, 또 액센트는 강하게 치는 거. 자꾸 반복해서 들으시면 이것도 슬로락 수업도 자꾸 반복하면은 눈에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점이 있을 경우에는 으뜸음이라서 으뜸음. 지 같은 경우는 자, 으뜸음도 한번 적어드릴게요. C, D, E, F, G, A, B, C가 있으면은 5번, 4번, 6번, 4번, 6번, 5번, 5번, 5번 이렇게 갑니다. 자,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왕초보 분들이 이제 앞으로 또 새로 배우실 거예요. 초급반들은 이제 초급반으로 들어가실 거예요. 많이 익숙해졌죠? 이거를 저라고 있습니다. 으뜸은 점 있을 때 C가 6번이면은 저는 6번 맞춰주는 거예요. 중음 2번부터 5번을 중음이라고 합니다. 2번부터 5번에서 쳐주고 이렇게 된 표시는 뭐냐? 고음이라는 거예요. 고음은 이게 고예요. 1번, 2번 줄. 중중 또저중중 고, 중, 중. 자, 이렇게 치시는 거예요. 배운 기억이 있으시죠? 네. 그래도 자꾸 숙달시켜서 반복을 하셔야 돼요. 저, 중, 중. 1, 2번 줄에서 고, 가운데 부분 2번부터 5번에서 중, 중. 계속 새로우신 분들은 천천히 보고 이해를 하세요. 그냥 이렇게 안 치시고 한번 치시면 밑에 세 줄에서 그냥 이렇게만 치셨던 분들, 이제는, 으뜸을 치면서 저라고 말하세요. 저. 그리고, 아포얀도. 아포얀도란, 줄을 튕긴 후 다음 줄에 다 머무르는 줄. 항상 으뜸을 이렇게 치셔야 돼요. 제가 치는 거 이렇게 칩니다. 저. 약하게, 2번, 5번에서 약하게, 중, 중. 1, 2번, 고음. 다시 중에서 약하게, 중, 중. 저, 중, 중. 고, 중, 중. 저, 중, 중. 다른 말로는, 한 박자, 두 박자, 세 박자, 네 박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후렴 부분에 나와요. 비 내리는 여름 날엔 내 가슴은 우산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한 박자, 두 박자, 세 박자 이렇게 치셔야 돼요. 그러면 아르페조 6, 3, 2, 1, 2, 3 6, 3, 2, 1, 2, 3 6, 3, 2, 1, 2, 3 6, 3, 1, 2, 3줄 번호죠? 6, 3, 2, 1, 2 G 코드니까 으뜸음이 6번이어서 6, 3, 1, 2, 3이라고 썼습니다. 자, 여기다가 저중중, 고중중 대신에 번호 써드릴게요. 아르페조 자 6, 4, 2, 1, 2, 3. 6, 3, 2, 1, 2, 3. 이게 아르페지오 번호예요. 자, 그 대신에 여기 액센트 2개 있죠? 그래서 요 일자를 약간 세게 치셔야 됩니다.
일자를 세게 앉혀주시면은 8분의 6박자라는 게 돼서 박자가 안 맞아요. 이거를 액센트 없이 그냥 6, 3, 2, 1, 2, 3, 6, 3, 2, 1, 2, 3. 아직 빨리빨리 못 친다. 이렇게 쳐버리면은 박자가 안 맞아요. 이거는 한 박, 두 박, 세 박, 한 박, 두 박, 세 박. 이렇게 되는 거고, 4분의 6, 8분, 4분의 4박자는 한 박자. 6, 3, 세 개를 한 박자 올라오면서 약간 이를 세게 쳐준다는 기분으로 쳐주세요. 두 박자, 1, 2, 3. 또 내려가면서 아랫방향으로 6, 3이 올라오면서 1, 2, 3. 이를 약간 세게. 이렇게 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정확한 4분의 4박자가 됩니다. 이렇게 앉히시고 그냥 이렇게 치면 4분의 4박자가 아니고 8분의 6박자라 그래요. 한 박, 두 박, 세 박. 이걸 두번 치면 8분의 6박이 되는 겁니다. 세 박을 두번 되면 여섯 박이 돼서 한 박, 두 박, 세 박, 또한 박, 두 박, 세 박에서 이게 8분의 6박자가 돼요. 그렇게 치시면 안 돼요. 한 박자, 두 박자, 세 박자, 네 박자. 이 세상에 그래서 이렇게 하나밖에 두 박자 둘도 없는 내 여인아 보고 또 보고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으뜸만 정확하게 여기 점 있는 데만 으뜸은 코드의 으뜸으로 바뀌시면 되고 스트로크는 아까 비내림부터 내 사랑 비내 여기다 저는 조중중 고중중 가슴은 풀이 되리라 여기까지가 스트로크예요. 한 박자 두 박자 드르렁 내 가슴은 풀이 되리 시작하고 한 박자 두 박자 드르렁 그리고 말로 이온 세상을 또 다시 그렇게 아르페지오로 이렇게 튕기는 걸 아르페지오 치는 걸 스트로크 두 가지로 말을 해요. 아르페지오와 스트로크. 이렇게 절묘하게 섞어줘야 듣기가 좋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스트로크로만 치신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또손 치신 거 좋아해서 손으로만 치신 상관은 없어요. 그건 뭐 탓할 건 아닙니다. 자기 감성에 맞게 부르는 거니까. 근데 보편적으로 노래가 조용히 가다가 좀 클라이맥스 확 이렇게 제대로 데가 나오면 그때는 스트로크. 다시. 뿌리 내리라. 짠! 온 세상. 또 조용히 이렇게 아르페지오로 가서는 게 특히 좋아요. 그래서 만나 내 사랑아 노래가 끝났으면은 1도 G 잡고 G 5도 7 D7 다시 1도 G 7번째 가서 7 플랫이란 뜻이에요. 밑에 D 코드 우리 D 코드 잡고 밑에 세 줄만 쳐주면은 G 코드 하음 옥타브 음이라서 높은 G 코드 음이에요. 짠짠짠 이렇게 쳐주는 겁니다. 듣기 좋죠? 자꾸 그런데 지금 이 슬로락이 하다 보면 아르페지오가 어려워요. 피크로 피크를 안 보고 이걸 치는 게 아마 어려우실 겁니다. 저도 그 과정을 다 겪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안 보고 치니까 머리 좋은 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제가 항상 써놓은 말이 있었는데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많이 해본 분이 잘해요. 이거는 기능의 기능, 머리하고 아무 상관없어. 계속 단순하게 연습만 하시면 돼요. 4번. 또 6번 치. 이런 식으로 계속. 5번 C. 4번 D7. 저도 수만 번 해서 이렇게 딱딱 찾아가게 됐습니다. 연습하시면 돼요. 그리고 한번 처음 오신 분들은 항상 재생 목록에 가서 제가 보시라고 했죠? 재생 목록에 구독하고 들어가셔서 뭐 홈, 쇼츠, 아니 뭐 동영상 뭐 있는데 재생 목록이라고 있습니다. 재생 목록 여기 들어가셔서 이제 추억의 통기타 강의 제가 하는 강의 내용 거기 뭐 왕초보반, 초급반 이렇게 있어요. 진짜 열심히 하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월까지 계속 이렇게 반복하시고 반복하시면 그때 가서는 진짜
다 치실 수 있어요. 뭐 저같이 화려하게 안 치시더라도 근데 욕심 있는 분들 뭐 중국발이라든지 좀 어렵게 치시고 좀 멋있게 그분들은 이제 좀 소식 때부터 좀 기타 치셨던 분들 좀 새로 오신 분들은 목표가 초급반까지 내가 어떻게든지 올해 마스터를 하겠다 그러시면 꿈을 이루시는 겁니다. 자, 또 내일 뺄지도 모레 뺄지도 모르는데 제가 계속 올릴 거니까 틈틈이 보셔야 됩니다. 알림 설정 해놓으세요. 그렇게 딱 알림 설정이랑 눌러놓으시면은 모르면 주위에 사람들한테 자녀분들한테 해주라 그러면은 강의 올라오면 딱 띵, 이렇게 보이니까 그렇게 놓치지 마시고 만약에 행여나 제가 이제 계속 반복하니까 전같이 이제 매일매일 올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자꾸 반복. 지금 걸 보고 그 강의를 쭉 초급반 벌써 많이 나갔어요. 초급반 그거 복습하시려면 오래 걸려요. 다들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또 내일 뵙겠습니다.